여덟, 아홉, 내 머리숱. 안녕하세요. 오늘도 타바타 운동을 한번 배워볼 건데요. 오늘의 첫 번째 동작은 크로스 점핑잭 동작이에요. 그대로 다리를 크로스로 오른쪽, 왼쪽 그대로 손도 앞으로 쭉 뻗으신 상태에서 옆으로 넓게 벌렸다가 오른손이 위로, 왼손이 위로 이 동작을 한 번에 같이 하나, 둘, 셋, 넷 해주시면 돼요.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양손 앞으로 쭉 뻗어주시고요. 열 번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손발을 더 크로스해주세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첫째 동작 푸쉬업 앤 로테이션 동작이에요. 그대로 무릎을 바닥에 대주시고요. 푸쉬업을 한 번 한 다음에 그대로 상체를 오른쪽으로 들어서 시선을 손끝을 바라보세요. 다시 푸쉬업. 이번에 왼쪽으로 돌아서 손끝. 이 동작을 이어서 왼쪽 로테이션, 반대 로테이션 반복해 주시면 돼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푸쉬업. 하나, 둘. 너무 빨리 내려오지 마시고요. 버텼다가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첫 번째 동작 스쿼트 앤 레그 레이즈 동작 들어갈게요. 다리 엉덩이 넓이만큼 벌려주시고요. 손을 깍지 껴서 가슴 앞에 두세요. 스쿼트 한번 하신 다음에 일어나면서 다리를 사이드로 올려주신 거예요. 내려놓고 다시 스쿼트 레이즈, 스쿼트 레이즈 동작을 해주시면 돼요.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상체가 한쪽으로 기울지 않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음 동작 플랭크 힙 업다운 동작이에요. 그대로 플랭크 자세를 만들어 주시고요. 몸을 평평하게 만드신 상태에서 그대로 발끝으로 바닥을 누르면서 복부를 조이면서 엉덩이를 천장 쪽으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천천히 내려왔을 때는 플랭크 동작으로 다시 돌아오시고요. 다시 업, 다운, 업, 다운 해주시면 되세요.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몸이 일자로 평평하게 될 수 있도록 준비, 시작. 업, 다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려와서 무릎 대고. 다섯 번째 동작 스텝 런지 트위스트 동작이에요. 런지 동작은 그냥 앞으로 하나, 둘,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런지를 하시면서 상체를 옆으로 틀어주시는 거예요.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고 팔을 계속 들고 계세요. 다시 왼쪽 틀어주시고요. 반대쪽 들고 준비. 다 같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열 번 오른쪽부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섯 번째 동작 플랭크 트위스트 동작이에요. 옆구리 살 많이 빠지시니까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플랭크 자세를 먼저 만들어주신 다음에 무릎을 살짝만 구부리실 거예요. 엉덩이도 살짝만 위로 올려주시고 상체와 하체를 짜주듯이 왼쪽, 이때 팔꿈치가 떨어지지 않게 시선은 정면 바라보시고요. 무게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왼쪽, 오른쪽으로 골반을 틀어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준비. 오른쪽부터 갈게요. 시작. 하나, 둘,
팔꿈치가 떨어지지 않고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6, 7, 8, 9, 10 첫 번째 동작 스쿼트 앤 점핑잭 동작이에요. 그대로 다리 넓게 벌리신 상태에서 손주먹 스쿼트 앤 점프 스쿼트 앤 점프 이 동작을 하나 둘 해주시면 돼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여덟 번째 동작 크런치 동작이에요. 편안하게 등을 대고 누워주시고요. 그대로 한 발씩 오른발 왼발 들어주시면서 손으로 발끝을 터치하듯이 한쪽씩 번갈아 가면서 해주시면 돼요. 자,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 1.